마땅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I take refuge in the Buddha. I take refuge in the Dharma. I take refuge in the Sangha. 보검 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불교 공부하는 데 왜 영어인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참 그 영어로 불교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는 그 과정과 이제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지금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2 외국어로서의 이제 영어인데, 우리의 그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불교 공부하는 데 쓰이는 그 영어는 이제 영국식 영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남아랄지 뭐 유럽 이런 데다 그 영국식 이제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서양으로 받아들일 때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 먼저 이렇게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미국에 이제 불교 학자도 이제 많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국식 영어 이제 위주로 이제 하겠고,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영국식 영어 또는 미국식 영어 이게 다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주로 미국식 영어를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뭐 영국식 영어가 됐든 미국식 영어가 됐든 다 그 히어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영어가 우리 그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콩글리시 냄새가 나죠.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그 영어 하는 걸 들어보면은 조금씩 그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그래서 제일 그 알아듣기 어려운 게 인도 영어예요. 인도, 인디언 잉글리시. 그건 18세기, 19세기 영국식 영어거든요. 지금 영국의 그 영어라는 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언어랑이 항상 발전하지 않습니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그 18세기, 19세기 그 영어를 그대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도 영어를 알아들으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는 약간 뭐 콩글리시 냄새가 나지만은 알아들을 때는 영국식 영어가 됐든 미국식 영어가 됐든 뭐 인도 영어가 됐든 호주 영어가 됐든 이게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주로 이제 영국식 영어 를 위주로 이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마야 대비, 마야 부인께서 이제 룸비니 가든에서 이제 시타르타를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궁성에 돌아왔죠. 와가지고 아주 그 숙도다나 왕이 이제 기뻐하고 뭐 이제 이런 그 과정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더 네이밍 세리머니. 네이밍이라는 거는 이름 지어주는 그런 의미예요. 세리머니.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후드 익스피어리언스.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의 이제 그 명명식과 어린 시절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5 days after the birth of the prince. 이게 after란 말도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식 영어로 하면 애프터가 되겠지만은 이제 영국식은 아프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애프터라 해도 되고 아프터라 해도 되고.
그 프린스 그 왕자 탄생한 지 이제 5일 후에 many wise men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자를 얘기해, 현자. 현자. 여기 안 써지네, 한자로는. wise men이라는 거는 복수로 돼 있잖아, man이란 게. 현자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사겠죠, 도사. 이런 분들이 이제 invite to the palace for the naming ceremony. 그 태자 이름 짓는데 이제 여러 그 도사들이 이제 초청이 됐단 말이에요. They looked at the marks on the child's body.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의 그 몸에 그 이제 어떤 그 마크가 있어, 마크. 그걸 이제 자국을 이제 본 겁니다. 보고 7명, 세븐 와이즈맨은 이제 두 이렇게 핑거스를 들었단 얘기예요. 세븐 와이즈맨 raised two fingers and said that the prince would either become a great king or a Buddha.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곱 명의 그 도사들은 현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더 문법상으로 보면 아이더 오 이게 있잖아요. 이제 부정할 때는 나이더 노르라고 그러지. 나이더 노 이거는 아이더 오. 그러니까 become a great king, 아주 위대한 왕이 되던가 안 그러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예언을 한 거지 말하자면 일곱 명의 이제 그 현자들은. 그리고 the youngest 콘단나 가장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린 그 현자는 콘단나라고 하는 그 현자는 raised only one finger 한 것만 이렇게 했다 이거지 들었다 이거예요. And said that the prince would become a Buddha. 그분은 이제 시다르타가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rince was then given the name 시다르타. 그 왕자에게는 주어졌다. 그때 이제 이름이 주어졌다.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시다르타라고 주어졌다. 시다르타. By the wise man, which meant wish fulfilled.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뜻에 그런 뜻을 갖는 이제 시다르타. 그래서 그 현자들이 이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죠. 그래서 시다르타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seven days after the birth of her child, 그 시다르타를 낳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퀸 마야 부인은 passed away, 돌아가신 걸 passed away라고 그래, passed away. 예를 들어서 뭐큰 스님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passed away라고 그래, passed away. 어떤 고승이 입적했단 말이 있잖아요, 입적. 이때 우리 그 불교 영어로는 이제 passed away, most venerable, passed away.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시다르타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다음에 파자파티 고타미는 퀸 마하마야 부인의 이제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her younger sister, 자매지 자매, 동생. Who was also married to King 숫도다나. 그러니까 인도의 그 풍습은 이제 언니가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면은 죽고 나면은 이제 그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파자파티 고타미가 시다르타는 이모인데 이제 그 숫도다나 왕에게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고 브로트 브로트 업 브링업이지 브링업 브로트 업 양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The prince as her own 자기 친자식처럼 이제 길렀다, 양육을 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이제 이름 명명식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모가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가 이제 이 성장을 시킨 거죠. 자기 아들처럼. 그리고 이제 왕자의 어린 시절, The Childhood of the Prince, 프린스의 그 어린 시절, The Prince Grew Up, Grew Up이란 거는 이제 성장하다, Grow Up이죠. 그러니까 과거니까 Grew Up to be kind and generous. 아주 그 친절하고 사람이 또 관대한 그 성격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고. He was liked by all.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랑받았다 이 말입니다. He was liked. 전부 그 궁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다는 이런 뜻이고. When still in his early years, 그가 그 아직 어린 시절에 프린스 시타르타 witnessed a bird carrying a worm that had been turned up by the palmer's plow. Palmer's plow라는 거는 농부의 쟁기.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주 그 이제 프린스 시타르타가 이제 봤다 이 말입니다. 위트니스. 어버드가 그 벌레 있죠. 벌레. 벌레를 이렇게 그 가져오는 거. 헤드빈. 그 농부가 이제 쟁기를 이렇게 가지고 할 때 흙을 이렇게 이제 밭을 갈 때 예, 새가 가서 그냥 얼른 그 벌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광경은 this sight caused him to think about. 그러니까 이 광경이 시타르테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The unhappy situation of creatures which were killed by other creatures for food. 먹기 위해 음식으로, 먹기 위해 먹이로 다른 creature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창조물이지 말하자면 우리 생명체. 다른 생명체가 다른 그러니까 그 아까 새가 말이지. 먹기 위해서 또 하나 이런 그 먹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아주 좀 불행하게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벌레가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seated under rose apple tree, the young prince experienced the joy of meditation. 그 장미 사과나무, 장미 로즈 한 그 장미 사과나무 아래 이제 앉아가지고 그 젊은 왕자는 이제 경험했다. 그러니까 명상을 즐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지. 예, another time. 그래도 또 다른 때는 the compassionate. 이게 이제 compassion이라는 건 자비스러운 그 왕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그런 말하자면 벌레라든지 뭐 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자비심을 갖고 있는 이런 왕자는 Life of Swan, which had been wounded by Devadatta's arrow. 데바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의 외사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굉장히 괴롭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대바닷다가 하루는 그 화살을 가지고 상처를 낸 그 수완 백조를 갖다가 이제 이 시타르타가 구해준 적이 있어요. 구해준 적이. 그런데 이 대바닷다가 나중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이제 도전한 그 외사촌 형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as a prince, 왕자로서 젊은 그 시타르타는 received an education in the art and sciences and
mastered the art of war and the royal sports of his time.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바로 그냥 출가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궁성에서 다른 그 대신들의 아들들하고 함께 이제 그 가정교사로부터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베다랄지 사베다 있잖아요. 베다, 리그베다 뭐 이런 베다를 다 공부하고 또 어떤 그 학문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과 과학 그런 교육을 다 받고 또 전쟁 이 크샤트리아 집안이기 때문에 그 또 이 전쟁 기술 당시에 이제 왕실 스포츠라는 것은 말타기라든지 뭐 활쏘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마스터한 겁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다 받은 거지요. 그냥 뭐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명상만 하다가 출가를 한 게 아니고 다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저 파키스탄에 그 탁실라 페샤와르라는 데가 있거든 간다라 지방에 거기에 유명한 그 이제 그 대학이 있었죠 거기에 그 거기서 공부한 그런 스승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궁성에서 가정교사로서 사베다와 모든 그런 군사 이제 뭐 또 뭐 말타기 활쏘기 뭐 이런 걸 다 이제 거기서 그 과정을 이제 다 이제 배우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래서 그 시타르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이제 마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29세에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한 이후에 45년간 8만 4천 법문, 수 없는 그 이제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한 그 지식과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프린스 시타르타 앤 프린세스 야소다라, The Prince Marries. 이거는 이제 결혼 얘기입니다. 시타르타 왕자와 야소다라 공주, 왕자는 결혼한다. 그래서 at the age of 16, 16살 때 계속 이제 공부하고 16살 때 이제 프린스 시타르타 메리드 beautiful young princess called 야소다라 야소다라고 불리우는 그 젊은 공주와 아주 아름다운 공주와 이제 결혼했고 she loved and cared for him 그 이제 야소다라는 시타르타를 아주 사랑했고 또 그를 이제 돌봤다 이거지 care for 케어하단 말이에요. And together, 함께 they lived a life of royal luxury for nearly 13 years. 13년간 왕실의 그 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런 얘기고 He was protected from all the problems of life outside the palace gate. 궁성 밖 그 문, 밖에 그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받았다. 이 말은 가능하면은 그 궁성 밖에 이런 것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보지 않고 궁 안에서만 이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All the problems of the life. 그러니까 궁성 안의 생활과 궁성 밖의 생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궁성 안이라는 것은 부족한 게 없거든. 부족하고 없고 호화롭고 그렇지만 궁성 밖의 생활이라는 건 서민들의 생활이라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 안 보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He had all the comfort that a prince of his day could desire. 그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왕자가 원하는 모든 위안을 comfort 위안을 다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고 또 he lived in a world where There was nothing but happiness and laughter. nothing but 할 때는 happiness와 웃음, 웃음밖에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주 행복하고 웃음으로 그런 이제 나날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one day, 하루는 however one day, he wished to
discover the world outside his palace. 예, 궁성 밖에, outside his palace. 그러니까 궁성 밖에 그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궁성 안에서만 살다가 when the king learned about this, 그러니까 숫도다나 왕의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learned about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he gave an order, 명령을 내렸습니다. To the people of the city, 그 카필라 성 그 사람 시 타운에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Have the houses along the road to the city clean and decorate. Make the roads sweet with incense and have the people dressed in colorful clothing.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시 그 사람들에게 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집들을 청소하고 또 꾸미십시오. 그다음에 도로를 향으로 인센스로 달콤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그 화려한 옷을 입히십시오. 그다음에 모든 거지 make certain that all the beggars, 또 the old and the sick stay indoors until the prince has left. 왕자가 이제 떠날 때까지 거지 또 뭐 노인과 병자는 왕자가 떠날 때까지 실내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나오지 말고 말이야. 가능하면 그런 걸 이제 보여주지 이제 말란 얘기였겠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왕자가 이제 충격을 받을까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시다르타가 궁성에서 아주 화로운 이런 그 생활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야소다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궁성 밖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이런 것을 킹 숫도다나 아버지께서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도록 이제 이 조치를 이제 취한 겁니다. 취해서 그러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걸 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서 이제 출가를 이제 결심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금 이제 그 영어로 무슨 법회를 한다든지 또 뭐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교를 이제 가르칠 때 뭐 참선이 됐든 뭐 경이 됐든 이제 법회가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근데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이제 다 법회 다 끝나고 뭐 강의가 끝났다든지 했을 때 get 모두 이렇게 합장을 하고 get enlightenment 그럽니다. get enlightenment. 성불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Get enlightenment. 그 다음에 save all sentient beings. save라는 거는 이제 뭘 제도하다, 구제하다. all sentient beings.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get enlightenment, save all sentient beings 하고 이렇게 이제 끝을 냅니다. 자, 이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